내일 프리스케이팅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날 쇼트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맞은 차준환 네. 선수 저희가 또 안 만나볼 수가 없겠죠. 네, 차준환 선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차준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일단 많이 받으시고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쇼트 프로그램 저희가 보면서 중계석에서 저희도 같이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네. 아주 흥겨운 무대였어요. 지금 숨이 많이 차나요? 조금 찹니다. 근데 오늘 보는데 물론 지금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숨이 많이 차긴 하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버거워 보이지 않는 듯한 쇼트 프로그램이 때문에 뭔가 연습을 많이 해서 아, 이 정도쯤이야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어땠어요? 소감 한마디. 일단 한 달 전에 랭킹전 이후에도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후반에 접어드는 또 첫 경기, 또 올해 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좀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만족스러운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요.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또 아픈데 없어요? 컨디션은 어때요? 뭐 컨디션은 또 좋게 더 잘 만들어서 내일 좀 더 좋은 프리 프로그램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보면서 진짜 빙판 위에 차이클 잭슨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뭔가 이제 행복 피겨를 하는 느낌이었고 네. 이번 쇼트 프로그램 무대가 마치 차준환 선수가 국민들에게, 팬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무대 같았어요. 사실 지난번에 베이징 올림픽 끝난 후에 저희 차준환 선수 만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때 앞으로도 오래오래 즐겁게 좀 더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1년 만에 그거를 보여주다니. 약간 팬들한테 선물하는 그런 무대 같은데 네. 약간 그런 의도로 또 준비를 한 건가요? 아무래도 특히나 이번 시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쇼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난 다른 시즌들보다 좀 다른 시즌들보다 좀 더 재밌는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서 또 팬분들과 관중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죠. 네, 오늘 쇼트 프로그램 무대 정말 멋진 무대 보여줘서 감사하고 네. 내일 프리스케이팅도 또 멋진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차준환 선수 얘기